그리고 잘 놀자. 그 40대 우울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풀어줘야 돼. 아차산 가시면 거기 여기 고구려정 말고 고구려정 왼쪽 가지 말고 바로 넘어가면 워커힐 보여. 워커힐 보이면서 강이 쫙 내려다 보여. 근데 여기가 약간 경사가 졌어. 경사면에서 막걸리를 보존하는 빅이에요. 등산화에다 이렇게 꼽으시면 절대 안 쏟아져. 냄새가 이때 김밥 한 줄, 과일 집에 냉장고에 있던 거 조금. 그래서 집 가자, 좀 놀자. 그래서 막 달려다가 인디안 속담. 인디안들은 말 타고 가다가 한참 가서 꼭 뒤를 돌아본대요. 한참. 왜? 내 영혼이 나를 쫓아오고 있나? 이게 엄마의 심장이 행복하면 그냥 애도 행복해지고, 그런 애들은 따돌린 밤에도 웃긴 해. 죽고 뜨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심장이 쫀득쫀득해지는 거야. 그럼 그반 전체 애들이 다 따돌려도 애가 독약 정치우냐? 어떻게 지랄들 하고 있는지. 그런 힘이 생겨. 어머니께서 이제 잘 노셔야 돼. 잘 노는데 잘 놀기도 하고 지금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마누라가 그때 시작한 게 올림픽공원 아쿠아로빅이에요. 관절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헬스는 못하고 아쿠아로빅을 그때부터 했는데 월수금 3번. 가서 아쿠아로빅 하고 사실 40살에 만 40살에 이 시어머니까지 같이 사는데 일주일에 3번 나가기 쉽지 않죠. 근데 어머니가 얘가 운동 갔다 오면 애가 좀 살아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요즘은 어머니가 너왜 운동 안 가니? 지금 55인데 아직 명예퇴직 얘기를 안 해, 집사람이. 그전에는 주말에 우리 딸이 엄마를 그렸는데 엄마가 누워있는 장면. 그 이후로 건강해지고 투자야,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 시간이 나서 운동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시간을 내야 돼. 그게 아이를 가장 공부 잘하도록 하는 것보다 공부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카페, 돌봄치 교실 카페에다가 영상 다 올려놨어요. 올림픽공원이, 여기서는 올림픽공원이 좀 어렵겠는데요? 지금 고수부지 여기 좋잖아. 이 바깥에 정말 조경 기가 막히게 해놔서 여기 가고 싶어요. 또, 아차산이 그것도 뭐 산이냐 싶은데, 아차산이 용마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저 끝에 망우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럼 아차산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4시간 코스예요. 4시간? 그럼 충분해. 좋아요. 우울을 풀어줘야 돼.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이 자연이라는 게 뭐야? 스스로 그런 거야. 우울한 일이 있어도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이게 스르르르 사라져. 격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 걷다 보면. 제가 그래서 신발이 등산화예요. 이게 리치라고 바위도 타는 산. 요렇게 부두 같죠? 요런 걸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잘 케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동네 사시는 분의 특권. 저기 상일동 육교 앞에서 112-1번을 타셔라. 그리고 하단을 싹 돌아서 팔당 대교를 넘어가자마자 내려. 거기서부터 이 양평 물소리길이라고. 물소리길이 시작되는데 예술. 일요일날 가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전거님들이 많으셔. 그러니까 안 돼.
평일날 정말 팔당역부터 웅질산역까지 걸으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걷다 보면 금수강산이란 말이 왜 생겼는지 비로소 강동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 가다가 만나면 막걸리는 한 잔. 제 그동안 막걸리집 다 알아요. 맛있는.